안녕하세요. 케이팝 조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월드 차트 싹쓸이 뉴스에 이은 2월 19일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해 국내 및 해외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레모나 방탄소년단 패키지를 더 이상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모나를 만드는 경남제약은 실적 부진 등으로 지난 2018년 이후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등 회사문을 닫을 수 있는 위기를 겪었는데요. 경남제약은 지난 2019년 10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방탄소년단과 레모나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하는 마지막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을 레모나의 광고 모델로 내세운 경남제약의 마지막 승부수가 마침내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는데요. 경남제약이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내세운 레모나 방탄소년단 패키지가 판매 시작 30분 만에 전국에서 완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남제약 본사는 레모나 방탄 패키지를 구입하려는 수많은 소비자들의 전화 폭주로 업무가 마비되는 등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였습니다. 레모나 방탄소년단 패키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서 미국 아마존과 중국 팀원에서 품절을 기록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남제약의 레모나 매출액이 방탄소년단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 이후 무려 500% 이상 급증하는 등 엄청난 실적으로 회사문을 닫을 수도 있는 커다란 위기에 처했던 경남제약이 마침내 방탄 덕분에 기적적으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올해 들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레모나 방탄소년단 패키지를 더 이상 구매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방탄소년단과 경남제약의 레모나 광고 모델 계약이 지난해 12월 31일 끝으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이네요. 업계 소식 등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덕분에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경남제약은 방탄소년단과의 광고 모델 재계약을 시도하고 있지만 당시에도 엄청난 광고료를 들였던 지난 2019년 10월보다 훨씬 높아진 방탄의 모델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남제약은 BTS 얼굴이 들어있는 레모나의 생산을 중단하였고 일부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에 소량의 재고만 남아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